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grammar to reading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was the day of audition. 자, 그것은 날이었는데 오디션 날이었다. 오디션 경연 대회. 우리나라 말로 쓰자면은. 자, I hadn't sleep에서 대과거 시제. 이전 과거죠. 나는 hadn't sleep은 이전에 잠을 못 잤어. 어, wink는 조금도. 그래서 wink는 우리 wink하다예요. 그래서 wink 깜빡할 정도로 아예 잠을 자지 못 잤다. 그래서 한숨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전 previous 밤에. 자, strangely 하게도 문장 전체 수식해주는 부사죠. 자, 이상하게도 나는 tired 하지 않았어. 피곤하지 않았고. 자, 그 다음 조동사 FPP 나왔죠. 자, could FPP 뭐뭐 있을 수도 있었다 라는 뜻이요. 그것은 아드레날린. 자, 그것은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어. 자, 그 다음 여기서 어법 주의하는 게 펌핑이에요. 앞에 나오는 아드레날린의 성질 나타내는 자기가 펌프하다 뜻이요. 자, 아드레날린 펌핑 through my vein. 나의 정맥, 혈관을 말해요.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자, 혹은 maybe 그것은 the five cups of coffee. 자, 다섯 개니까 S 들어갔죠. 그럼 다섯 잔의 커피 때문에 내가 못 잤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사실상 대생략이에요. I drank 써야 되겠죠. 내가 마셨던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자, either way는 뭐 A든 B든 뜻이죠. 그러면 이게 아드레날린 때문이든 혹은 커피 때문이든 나는 couldn't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자, sit 앉아있을 수가 없었는데 still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움직임 없이 motionless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 keep ing, kept ing로 썼죠. 나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계속 일어났고 앉았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일단은 넓었어요. 초조한 거죠. 자, from my chair, 나의 의자로부터. 자, facing은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facing은 누구냐면은 내가 facing 하면서 뜻이에요. facing은 무슨 뜻이냐, 걸어다니다. 그러면 방 주위를 걸어다니면서. 자, dozens는 12개죠. 원래 12개인데 s가 들어가니까 수십 개가 돼요. 수십 개의 생각들이, 자, went through, 통과해서 갔다. 자, 나의 머리를. 자, would, 또 동사원형. 내가 기억할 수가 있을까? My lines는 대사, 혹은 기사. 혹은 빼야 되겠네. 자, 나의 기사나 대사를 기억할 수 있을까? 자, would I be able to, be able to 뒤에 동사원형이죠. 내가 display 할 수 있을까? 보여주다. 자, 올바른 감정을. 나는 또 keep ing 썼죠. 여기서도 아까 우리 keep ing 썼었어요. 계속 말해서 내 스스로에게. 자, to relax 하라고 목적어죠. relax 하는 것을. 자, 그러나 the butterflies in my stomach 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그러나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거 뭐 이건 속담 수거죠. 수거. 자, 면 나비들인데. 자, 내 뱃속에 있는 나비들이 had a intention 의도 를 가졌는데 그들 자신의, 그들이란 말은 나비들 자신의. 그럼 내 말 안 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냐면 굉장히 초조하다는 뜻이에요. 배에서 나비 달라댕기면. 자, when my name was called 수동태로 썼죠.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여기까지 또 when절 시간의 부사절. 나는 slowly 하게 또 부사가 stepped in 했어요. 그러면 발을 들이다. 자, 발을 들였는데 in front of 앞이죠. 그러면 the judge는 판단관. 판단관 앞에다가. 원래 저지는 우리가 판사들 저지라고 그러죠. 자, 심사위원도 돼요 여기서는. 자, 그들의 게이즈 응시. 자, 응시 응시하다 쳐다보다 뜻이요. 자, fell heavily on me. 자, heavily on me 하면 매우 무겁게, 매우 엄숙하게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나에게 이 사람들의, 이 감독관들의 시선이 떨어졌다. 자, 나의 마음은 자, 드루 끌렸다. 자, completely blank하게 끌렸다. 완벽하게 빈 곳으로. 완벽하게 빈 곳으로 끌렸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완전히 초조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빈까지 마셔야 되겠다. 계속 날아가서. 예,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 butterflies in my stomach had intention of it their own 하면은 마음속의 초조함은 자기 멋대로였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의 초조함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주제를 정리해 보면은 이게 노래인지 이게 무슨 뭐 연극인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나라 저기 보면은 버터플라이들이 스토맥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긴장하면 토
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봉지 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죠. 자, 여튼 자, 여기서 윗글의 분위기는 넓었어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시작 전 초조함.